아니야. 나 그 탔어. 끝에 내가 탔어요. 끝부분에 탔고 한국 탄다라. 게이야. 자, 커튼은 여기까지고 이제 뻔한 드라이브를 들어가도록 하자. 전체적으로 손상이 많아서 일반 환자에다가 그 수분팩 있죠? 에코 를 1대1 비율로 섞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에코가 수분이잖아. 수분팩이잖아. 모발이 지금 건조하니까 빠시고 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막을 한번 잡고 들어가서. 그렇다고 뭐 펌제 효능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몰라. 정확하게는 과학자가 아니야. 그랬으면 여기가 아니지. 연구실에 가 있겠지. 개소리야! 원리에 대해서 나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거는 지는 몰라. 어떡하라고. 와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또 일산 장항동 앞에서 B동 3층이니까 와서 이야기하시라고 와서. 약 무슨 약을 쓰고 뭐 하고 뭐 하고 잘만 나오면 되지. 미용실 보고 무슨 어? 약 쓰는 거 검사하러 왔나? 어? 예쁜 머리 하려고 온 거지? 자, 아무튼 수분팩이랑 1대1로 섞어준 약재를 전체적으로 복구합니다. 아르마펌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내가 살려야 될 부분이랑 내가 죽이면서 넘어가야 될 부분. 아, 세 가지. 그리고 꽂히지 않게 될 부분. 즉, 헤이아치 머리 안 나오게끔 해야겠다. 라는 생각만 생각하고 들어가시면은 망할 일이 절대 없고, 그냥 파마만 해놔도 드라이한 듯한 느낌이 나오게 된다. 4.5 대 5.5? 네. 좋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찍는 게. 내가면 이제. 진중하게 해라 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많아. 살려야 될 부분이 어디야? 가르마에서 여기지. 여기랑 여기야. 120도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고 호리전털로 말하자면은 각도가 살아. 볼륨감이 산다라는 거야. 살렸어. 죽여야 될 부분은 어디야? 이 부분이야. 네, 측두 가르마니까 이 부분을 죽여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들어가? 섹션이 버티컬 섹션이나 다이애거널 섹션으로 들어갑니다. 즉 세로 섹션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흔히 말하는 다대말기 하시면 돼요. 다대말기로 들어가. 근데 방향은 어디로죠? 뻗치지 않게끔 하려면 포워드로 말아주면 돼. 앞쪽으로서 말아주면 돼. 앞쪽으로 굴러가고 뿌리 방향은 앞쪽으로 흘렀어. 방향은 앞쪽으로 말았어. 넘겨놨을 때 두상을 타고 뒤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럼 모양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 두상을 타고 흐를 거야. 그렇지. 볼륨 뒤로 넘어가는 큰 S컷의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바퀴 수는 두 바퀴 조금 안 되게 말면 되겠죠. 그러면은 S컬이 나오게 된다. 한 바퀴 두 바퀴가 살짝 안 되게 말아줬습니다. 그리고 2호 이상 1호랑 2호 같은 경우에는 바퀴 수대로 와인딩의 표현이 안 되죠. 그거의 단적인 예가 저기 세팅펌 할 때도 대자로 아무리 몇 바퀴를 많이 말아도 그거에 대한 컬에 대한 표현이 다 안 되는 것처럼 2호 위쪽 1호 2호 그리고 뭐 롤 노란 색깔 롤 있죠? 롤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그렇게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이제 요거보다 약하게 말 거예요. 앞머리 같은 경우는 여기가 볼륨이 제일 많이 살고 이 부분이 그 다음으로 볼륨이 많이 살아야 돼서 약하게 말 건데 롯도 준비를 만약에 못했다 안 했다 그러면은 밴딩이 어떻게 들어간다? 밴딩이 원밴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텐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살짝 이거보단 약한 느낌이 나오겠죠. 그쵸? 이 부분 호리전탈로 마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르마펌이라고 해서 뒤쪽으로 넘겨야 된다는 생각에 여기서 화지되고 이 머리를 뒤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뒤로 마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아,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많아.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털어놨을 때 아웃컬 나와. 요컬이 나옵니다. 요컬. 그럼 뭐가 돼? 헤이아치야. 그렇기 때문에 다이애거널 섹션을 이용해서 볼륨감을 죽이면서 쉐인만 만들어주는 포워드 형태의 다대말기가 들어간다. 가르마펌. 가르마펌? 내가 이거 진짜 실험했어 나. 이거 왜냐면
내 머리에다가 파마하려고. 그니까 그때 말고 나 원마운트 있을 때. 그니까 유튜브 안 할게. 그때 이제 내 머리에다가 하려고. 자, 혹시라도 이제 화장에서부터 보고 계신 분들, 남자 고객님들이 많이 제공님들이 보고 계신다. 이미 임상실험 끝났을 때 해드렸던 겁니다. 임상실험은 언제 끝났다? 원마운트 있을 때. 야, 2015년도에 임상실험 끝이 났어. 안심하셨대. 원마운트 고객님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안 했겠죠? 아, 남자 고객님들은 많이 안 와. 자, 이 부분도 각도 몇 도? 120. 120도. 잘하, 파마를 잘한다, 아니면 뭐 파마를 이해했다, 라는 게 제가 컬의 흐름이랑 이 컬들끼리의 연결성 있죠. 그거를 계산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컬을 여기서 이렇게 말았을 때 그 전체적인 폼에서 어디가 튀어나오게 할 거냐, 혹은 어디를 죽일 거냐, 그거를 머릿속으로 계산할 줄 알면 그럼 파마는 쉬워지지. 진짜 쉬워져. 레고 조립하듯이. 진짜로 레고 조립하듯이 조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볼륨이 많이 살아야지만 정면에서 바로 봤을 때 그 하트 모양이 안 나와. 얘가 데코레이션으로 뒤쪽에서 가려주는 거야. 이 부분을 그래서 컷 부분에 로트보다 한 호수 작게끔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다 그냥 기본 마이크. 그러나 핸라인은 말아주지 않습니다. 자기 본인 친구들이 자격증 시험 준비할 때 이거 와인딩 하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그만 걸로 가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혹시라도 파마해준다 라고 하면은 안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바퀴만 말리죠. 기장이 짧아졌기 때문에. 그죠? 한 바퀴면 한 바퀴 그대로 말아줍니다. 헤드라인 만다 안 만다? 굳이 말지 않습니다. 나 영국 출신이야. 아 진짜요? 아 근데 경력이 되게 화려하더라고. 나? 그거 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아 몰라 이제 다 됐어. 다 필요 없어 이제. 원래 내 이미지가 원래 그래요. 거기다가 소개란에다가 자기 경력도 써놓잖아. 어디 디플로마 받았다 어디 디플로마 받았다 다 영국 갔다 왔대? 다 기다렸어 지금부터 다. 저는 진짜 거짓말로 써놓은 거 네이버에다 거짓말로 써놓은 거 하나도 없어. 자 그리고 나서 거의 탈색물에 가까운 생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 자체도 수분팩을 섞어서 사용을 했고 열처리 같은 경우에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열처리를 손상으로 손상이 낮은 온도로 8분 정도만 보겠습니다. 변심자 새끼. 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컬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 라인 부분 중화 안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야. 중화를 안 해도 파마는 나와. 근데 많이 늘어지지. 좀 많이 풀리지. 자 중화 타임은 3분. 3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이 지났죠. 바로 아웃 한 뒤에 120도가 진짜 중요하다니까. 머리 일부러 가기 전에 중화만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보게 되면 이 형태만으로도 어느 정도 가르마의 형태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요거를 만든 거예요. 요거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뒤로 흐르는 거 보이시죠? 뒤로 흐르는 쉐입. 볼륨 살아요? 볼륨 살지? 맞습니다. 볼륨 살려야 될 부분만 볼륨을 살려주고 죽여야 될 부분 죽여주고 넘어가야 될 부분 넘어가. 자, 요것이 삼박자 즉 삼위일체 다른 말로 소통 형태다. 이 뭔 개소리야? 이 사람이 몇 오래됐어? 어 오래됐어. 아 다행이네요. 자 드라이 아예 안 한 상태입니다. 젖어있는 상태 샴푸만 하고 나온 상태인데 어떤 것 같아요? 100%야. 아 좋습니다. 그래 이렇게만 말면 은 자연 드라이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 그냥 자연 건조만 시켜줘도 가르마 형태가 표현이 된다. 그냥 고객님들이 집에서 이제 말려줄 때 어떻게 말리냐, 그냥 몸 틀어서 말려주듯이 뒤로 말려줍니다. 그렇게 되시면 꽂혀요? 절대 꽂히지 않습니다. 헤이아치 나와요? 안 나와요. 두상 갖고 두상대의 모양 따라서 흘러줍니다. 뭐 이 정도입니다. 뭐 이 정도입니다. 잘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죠? 그 라인 부분을 굳이 말지 않고서 바로 풀었잖아요. 라인 부분 바로 풀면은 아래쪽에 파마는 분명히 말았었지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굳이 웨이트를 엄청 높게 이 정도까지 잡지 않고 여기까지 잡았었죠? 잡아서 올려주면 됩니다. Do you understand? Yep.
아임프롬 유나이티드 킹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자, 요 모델 같은 경우는 헬라인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는 인위적으로 굉장히 인위적으로 오려졌고, 그리고 무렛나루를 유렛나루 마법을 써서 브렛나루로 변신시켰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리고 탑 부분에 볼륨을 살려줬고, 사이드 부분에 뒤쪽으로 넘어가는 쉐입을 잡아줬습니다. 쭉 연결되는 느낌으로 빨리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가 되고요. 머리 그래도 오늘 좀 잘 나와서 어우, 매우 잘 나왔습니다. 커피를 한 잔 얻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마라는 거 자체가 파마를 잘한다 아니면 뭐 파마를 이해했다 라는 거 자체가 어? 약 쓰는 거 건강하러 왔나? 네. 한 바퀴가 안 말리는 상황인데도 크게 안 지졌다?